천난이 나긴 하나 봅니다. 정해 유석이 말대로 그 지문을 다 팔아치웁시다. 다만 얼마라도 건네서 그 다른 장사를 좀 도모해 봅시다, 형님. 정말 전란에 조짐이 있는 거니 좀 더 알아보자. 준비한 물량은 다 팔아갑니다, 요. 난 서소문과 삼계나루에 들렸다 갈 예정인 정석이는 먼저 송방으로 가서 대행숙에 이곳 사정을 말씀드리세요. 예. 형이, 빨리 그 지문을 넘기고 여기 한양을 뜹시다. 다들 피난갈 채비를 하는데 우리만 한양에 머무를 순 없어. 아, 형님. 지금 지문을 헐값에 넘기면 지문을 매입할 때 본 손실을 포함해서 도합 1,500냥의 손실을 보게 된다. 도방어른께서는 날 믿고 상단을 맡기셨는데 무슨 낯으로 도방어른을 뵌단 말이냐? 아, 주막으로 찾아왔던 짐을 전 전주말도 못 들었어? 지금 넘기지 않으면 나머지 짐을들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니오? 500냥이라도 건집시다. 봉수대에 연기가 오르고 전란의 조짐이 보일 뿐 정말 전란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. 진상도 파가 나고 넘길 순 없어. 아이, 포도총의 포졸들이 불산하게 움직이고 지진이 불편하게 팔리는 거 형님 눈으로도 봤잖소.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만 손해입니다. 아, 형님! 서소문이고 삼계나루고 할 것 없이 매점에 든 집신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. 집신 판매만으로도 700냥 정도의 이물을 남겼습니다. 지금 중요한 것은 지물입니다. 만상이 갖고 있는 지물을 매입하지 못하면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꾸며온 모든 계획이 헛고생이 되고 말 겁니다. 장희순이 소인 영배입니다. 들게. 지물을 넘긴다든가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하면 못 샀단 말이야. 워낙 손실이 크니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. 내일이면 조정에서 모든 진상을 파악하게 될 걸세.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에 지물을 매입해야 해. 만일 그 전에 매입을 못하면 지물값이 올라서 그동안 우리가 꾸몄던 모든 일들이 만상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거야. 유두철이한테 기별을 해서 만나자고 하세요. 알겠습니다. 단영 아가씨가 안 보이던데 어딜 갔습니까? 아, 저도 장인수님하고 돌아다니느라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봉수대 일은 단영 아가씨께 비밀로 하세요. 예. 어디 다녀오십니까? 안 계셔서 걱정했습니다.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. 정석이. 예, 아가씨. 혹 만상 상단이 묶고 있는 주막이 어딘지 아십니까?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? 저는 모릅니다.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. 됐습니다.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. 난 무섭습니다. 잠시 들렸다 갈 데가 있어. 내 평생 소원이 한양 구경하는 건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. 하필 이럴 때 난리가 날 게 뭐라.
손데 눈물까지 흘리는 거요? 어머니시다 하면 성님이 한양에서 살았소? 아유 시원하다. 아유 유석이님. 아유 여기까지 오면 어쩌자는 건가? 아유 무슨 일인가? 대체 어떻게 된 거요? 짐을 팔라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왜 안 팔고 있는 거요? 아, 그야 상단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임성욱이니 어쩔 수가 없지요. 내 말은 임성욱이가 짐을 팔도록 부추기지 않고 옆에서 뭘 했느냐는 말이야. 당신 같으면 그만한 손실을 떠안고 선뜻할 수가 있겠소? 나도 할 만큼은 했습니다. 이 사람이! 그만하시오. 유석이 말이 맞소. 임상욱이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진 않을 거요. 하나, 반드시 짐을 팔도록 해야 하오. 어찌하면 그럴 수 있는지 방도를 모르겠소. 방도는 내가 일러줄 테니 내 말대로만 하시오. 말 좀 물읍시다. 네. 여기 윤종호 대감댁이 어디? 윤종호 대감댁이 여기 저 쭉 가면 있으면 좀. 아, 아이, 고맙습니다. 자네 같은 성정에 그만한 재주면 장사꾼이 돼도 크게 성취할 것이네. 네. 늘 자네 이름 석자를 가슴에 담고 있네. 계시오! 계시오! 아, 니시오? 의주사는 임상옥이라 합니다. 대감마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. 대감마님께서는 간밤에 입궐하셔서 안 계시오. 언제쯤 퇴골하십니까? 글쎄 그게 전란에 조짐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입궐하셨는데 그 언제쯤 퇴골하실지는 나도 모르겠어. 들어가서 기다려보시오. 아닙니다.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아, 거 보시오. 지체 높은 이 대감 마님들도 대책을 마련하느라 퇴골까지 못하고 있지 않소.